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주가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7월 초 이후로 보통 우리가 고점 대비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고, 나스닥도 완연히 조정 국면, 우리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correction,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스닥도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러한 단기간의 주가 하락은, 폭락은, 그러니까 저도 한 1,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회사, 시장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한 2, 3년 정도 보통 계속되는 베어마켓의 시작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2008년 우리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이후로 베어마켓하고 조정이 얼만큼 자주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옅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베어마켓, 고점 대비 20% 하락. 그게 2008년, 2022년에 있었고, 베어마켓은 한 1, 2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10% 하락. 그래서, 짧게는 뭐 매년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2, 3년 만에 있고, 조정은 몇 달이면 벌써 극복이 돼서 그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정에 지금 들어갔지만 베어마켓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여러 매크로 데이터가 좋지가 않았어요.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도화선이 됐던 게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시장의 지표, 특히 실업률이 4.1에서 전월 4.1에서 4.3%, 7월달 급등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클라우디아 심 박사,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특히 매크로랑 정책 기획 쪽을 많이 봤던 이런 분인데, 이제 매크로 쪽에 강한 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가 그 샘의 법칙, 본인의 이름을 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고 지금 시장에 상당히 그 높은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얘기는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러니까 특히 최근 3개월에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 이미 경제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그 통계에 의해서 특히 정책에 많이 활용되는 이제 법칙을 만들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월가가 이분의 그 샘의 법칙에 주목했던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경기 침체 그 진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블룸버그랑 그날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이제 들어보면 그샘 박사가 여기서는 그 델타, 변화율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도 저쯤에서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여러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패닉하지 말고 신중하기를 당부를 해서, 우리가 샘 박사의 그 법칙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몇달 동안 실업률 데이터를 살펴야 되겠지만, 이분조차도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8월 5일 날 주가가 대만이 한국하고 한10% 하락을 했고, 대만은 가격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상장 주식의 25%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했고, 하락률로 따지면 대만 시장이 지난 5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일본은 12% 월요일 날 빠졌고, 대표적인 테크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이 19%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런 단기 폭락은 2008년 미국이 거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로 처음이고 아시아 시장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크게 한네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레버리지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거래들을 이제 언와인딩 한다고 그러죠. 청산을 해서 그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고 그다음에 옌그 단기 낮은 금리를 펀딩을 해서 이제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하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많았는데 옌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면서 그 다양한 유가증권 주식을 특히 파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들 우리가 보통 패스트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헤징, 자기가 들고 있는 롱에 대해서 헤징을 하려고 주식을 공매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디렉셔널 베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스트 머니 헤지펀드들, 그 다음에 기계 주문의 움직임들이 아마 시장을 좀더더 자극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워런 버핏이 2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버크셔 해더웨이의 애플 주식을 76조 원, 들고 있는 보유 물량의 한반 정도를 팔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촉매가 돼서 지난주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수급이 더 악화가 되는 모습인데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리스크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반영되는 과정, 주가 하락인가? 첫 번째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특히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버블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회의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조정되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그래서 8월 5일에 그 아시아 시장에 특히 주가 폭락은 이세 가지에 대한 걱정이 반영되는 과정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좀 챙겨보려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영상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되게 똑똑한데, 과연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 주가는 지나가고 보면, 아, 그런 이유로 주가가 오르고 빠졌는지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 1987년 블랙 먼데이, 제가 이제 MBA 할 때입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그 경우와 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전설적인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이 청산이 됐는데, 그 사태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던 2008년 국제금융 위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서부에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경기는 상당히 괜찮다. 순항 중이고 경기 침체 조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미국 GDP도 2.8%, 그 구성 내역도 되게 좋았거든요. 소비 투자 뭐 재고 거의 뭐 흠잡을 게 없는 경기 실적이었 경제 그 데이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점들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가계는 지금 빚이 많지가 않고, 근데 기업들도 좋은 이익을 많이 내서 고용을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게 해고로 가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한.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리스크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valuation,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valuation을 얘기하기 전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과잉 투자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경영진들은 AI의 효과를 잘 아는 사람이고 본인들이 1, 2년 과잉 투자를 했다 그러면 또 3년 차부터는 그 투자를 좀 집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2, 3일 내에 이와 관련된 조금 깊이 있는 영상을 제가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S&P 기준 금년 퍼가
20배, 그러니까 22배, 23배까지 갔던 게 20배로 내려왔고, 내년 이 기준으로 하면 18배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한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업 이익이 올해 내년 계속 괜찮다는 가정인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워낙 뛰어나서 이익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주가 조정이 많아서 퍼가 지금 30배 미만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저는 주목을 해요. 결국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가를 그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건데, 패그 레이쇼라고 국내에서 작년에 배터리 얘기를 할때 일부 인물들이 주가 대비 장기 성장률 5년 이익 증가율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패그 레이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조금 오른 수준이지만, 물론 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지난 1년,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장기 성장성 대비 주가의 매력은 있다. 여기 보시면 패그 레이쇼가 한 1.3배.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장기 성장성 대비 주가가 그렇게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다. 특히 주가 조정 후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블랙 먼데이, 롱텀 캐피털, 그 다음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랑 비교를 하면, 1997년에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10월 19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MBA를 2년 차일 때인데 투자론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주가가 다우 존스가 23%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전에 몇년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경기는 되게 좋았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10월부터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 10월 19일 날 하루에 23%가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 그 조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면은 있었지만, 연준이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결국 주가는 회복이 됐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임팩트는 없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주가 대폭락 사태는 이것과 많이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른 예로는 이제 롱텀 캐피털이라는 기라성 같은 석학들이 만든 엄청난 수십 배 레버리지를 하는 헤지펀드가 이제 그 다음에 98년에 청산이 됐는데, 물론 카운터파티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데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그런 위기로 발생되지 않고 결국 헤지펀드를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손실 본 부분은 다 이제 라이트오프를 하면서 극복이 돼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사태도 이제 극복을 했다. 근데 이제 반대로 2008년은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 과도한 베팅이 문제가 돼서 이제 월가가 부실화가 되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에 침체가 왔는데, 이때는 되게 심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월가의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탐욕이 지배하면서 3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제가 근무했던 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그 3대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가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30배에서 35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크면 과도한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 그게 결국 후유증으로 부실 채권이 생겨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먼이 망했고 이 3대 투자은행도 다 휘청했었죠. 그래서 금융시스템이 부실화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가계 부분도 뭐그 거의 원금을 안 내고 모기지를 투기하다시피 해서 부채가 많았는데, 지금 2024년 상황은 그때와 틀리다. 그래서 금융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에서 지금 가계와 기업들은 부채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내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 반면에 이제 정부 재정 부분에 이제 적자는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이 일단은 관리가 가능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하락은 뭐 당분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돼서 그 장기적인 베어 마켓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